우리 정치인들은 또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서 권력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걸 공약이라고 합니다. 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권한을 주시면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약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 대의 정치에서 핵심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할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할수 있는데 뭘 자꾸 뭘 해주면 한다고 요구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 지금 저희가 예금자 보호를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올리자. 이거 작년에 저희가 제안했던 겁니다. 어, 민합통신비도 깎아주자. 이거 작년에 저희가 주장했던 겁니다. 어, 그리고 신용 대사면 해주자. 이거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고, 지금도 신용 대사면 정부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안 합니까? 지금도 할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거,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거 다시 반복해서 또 공략하는 거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 이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겁니다. 돈을 거짓말을 해서 타인의 돈을 뺏는 것 이걸 사기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 이거 더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